이어서 네. 몇 월이죠? 7월. 8월. 8월, 9월. 9월. 네, 태어난 달로 보는 성격 7월을 할게요. 헷갈리실까봐. 자유분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면에서 고집이 세고 또 호기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여행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셔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성실하고 노력파이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 뭐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욕심 있게 그냥 다양성 있게 많은 걸 접하시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리고 안정기에 들어도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안정기 들어도 안정감을 본인이 못 찾는 경우가 있어. 그냥 눈에 이것저것 다 들어오니까 그 7월 성분은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것만 조심을 하시면 내가 사는데 큰 문제나 지장은 없으실 것 같고요. 8월달이신 분들은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좀 주변에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물에 물 쓸 듯 술에 쓸 듯 잘 뭐든지 다 이게 잘 희석이 될 수 있는 성격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또 남한테 욕 먹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싹싹하고 굉장히 남을 잘 챙기는 그런 배려심도 많은 반면에 본인은 실속 있게 살 수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남편이 8월생이다 그러면은 부인한테 굉장히 잔소리를 얻어듣거나, 뭐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안을 챙겨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챙겨서 뭐 그렇게 호인이다, 바깥에서만 호인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조심하시면 되시고, 대신에 이분들한테 신뢰를 한번 쌓기 시작을 하시면 8월생 분들한테 배신 나갈 일은 없으실 거야. 배신을 본인이 당해도 남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못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8월생 분들의 친구분들이 있다면 쭉 그냥 평생 이어가셔도 믿으셔도 된다라고 보여주시고, 9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범함이 없어. 굉장히 소심해요. 그리고 생각이 이분들도 많고 이렇게 진취적이고 뭔가 이렇게 딱 확실하게 앞으로 박차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박력감이 되게 부족하신 분들이라, 이분들한테는 만약에 내가 뭔가를 결정권을 주어졌어야 할 때 선택장애에 있죠. 저도 있는데 굉장히 심해요. 선택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그거를 좀 조리 있게 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9월생 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고, 이분들은 꼼꼼하면서도 잔소리를 또 듣는 거 굉장히 싫어요. 잔소리 하기 시작하면 도망가실 거예요. 연애를 하시는데 9월생이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분도 있으시면 칭찬만 해줘. 그냥 뭔가 잔소리를 하지 말고 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너 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세요. 혹은 또 아이가 9월생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사춘기를 좀 안고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잔소리 하다 보면 잘 하다가도 아이가 갑자기 삐딱성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분들은 또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예민하시기 때문에 소수 인원분들이랑만 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소수 인원이라도 잘 유지를 시키시면 내가 외롭지 않게 가실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